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 전화와 인터넷 전화의 특징 비교와 착신 전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구분 방법은 포트 면을 보시면 되는데, 일반 전화의 경우 전화선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인터넷 전화는 인터넷 선을 꼽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 무선은 인터넷 전화다 라고 혼돈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일반 전화도 무선 전화기가 있고 이것처럼 인터넷 전화도 유선 전화기가 있으니 반드시 포트 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볼 텐데요, 우선 일반 전화의 장점은 정전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바로 이 코드선이 비상시에 통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기본료가 저렴하고 지역번호로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용료가 비싸고 문자메시지가 불가능한 점이죠. 인터넷 전화의 장점은 이용료가 저렴하며, 무선 인터넷 전화기는 와이파이만 터진다면 밖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호환이 가능하다면 요금 추가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와이파이 공유기를 임대하셔야 하며, 인터넷이 끊기거나 정전이 난다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역번호로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통신사별 요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전화는 어느 통신사에서 신청하시든 본인이 단말기를 별도로 구매하셔야 하지만, 인터넷 전화의 경우엔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임대받는데요. 그러므로 인터넷 전화 요금에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되는 거죠. 본인이 직접 인터넷 전화를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단 KT는 임대 단말기를 무조건 사용하셔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설치비는 첫 달 요금에 합산되어 나오는데요, 인터넷 TV와 함께 신청할 경우 설치비가 조금 더 저렴해지고요. 결론으로 일반 전화와 인터넷 전화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유리한 선택지를 쉽게 정리해드리자면, 신규로 지역번호 발급을 원하신다면, 집전화 사용량이 적으시다면, 집전화로 유선전화 통화량이 많다면, 팩스를 사용하셔야 한다면 일반 전화, 집전화로 이동전화 통화량이 많다면, 해외로 가거나 해외 전화량이 많다면 인터넷 전화. 자, 통신사별 착신 전환 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전화, 인터넷 전화, 모바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모바일은 문자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착신 전환 및 해지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은 전화로 하신다면 각 통신사 고객센터 혹은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전화기를 들고 다이얼 아랫부분에 있는 별이나 우물정자 버튼과 함께 착신 전환하고자 하는 번호를 함께 누르시면 전환 및 전환 해제가 됩니다. 전환 및 해제 시에는 별도 안내 멘트가 나오지 않고 뚜뚜 하며 끊어지니까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착신 전환이 잘 되었는지 전화 한 통 걸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전화와 함께 인터넷을 함께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각 통신사 요금표와 사은품표를 함께 보여드리고요, 이 외에도 어렵거나 궁금하신 점 댓글이나 전화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